오늘도 지난번에 이어 마크 메이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잠시 보여드렸던 여러가지 마크 메이킹, 오늘은 준법과 마크 메이킹의 관계를 비교를 하면서 좀 더 마크 메이킹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가들은 그림을 익히기 전에 맨 처음 그 그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빠르게 익히기 위해 여러 가지 모양의 마크들을 그려봅니다. 무한한 내용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크 메이킹은 창조,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마크를 만드는 도구, 펜, 브러쉬, 연필, 이 도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또한 그림이 그려지는, 예술이 행해지는 그 물질에 따라, 즉 종이냐 돌이냐 그리고 아크릴이냐 점토이냐, 이러한 다양한 물질의 변화에 따라 수천 수만 가지의 마크가 만들어집니다. 마크는 마크를 그리는, 만드는 도구에 따라 그 느낌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또한 그 마크의 모양에 따라 그 느낌, 운동성, 안정, 그리고 혼돈, 그리고 강함과 약함, 이러한 느낌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가는 이러한 다양한 표현의 내용들을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작품에 그것을 적용하면서 그림에 영혼을 넣고 예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선의 굵기, 선의 방향성, 선의 길이, 위치, 이러한 변화들이 그 변화가 갖고 있는 느낌을 바로 전달받게 됩니다. 직선에서 작은 곡선들이 만들어내는 이 변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두 마크 메이킹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점과 그리고 선, 이것이 종이 위에 마크가 되어져 어떠한 문양을 만들어냅니다. 선으로, 그 선이 만들어낸 면으로 어떠한 문양을 만들어 그것을 예술이라 표현하며 아름다움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모임들도 있습니다. 젠탱글, 선으로 만드는 예술입니다.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들 또한 이 젠탱글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과 원, 크고 작은 원, 모양이 조금은 불규칙한 원, 이러한 것들이 모이고 쌓여 특정한 문양을 만들어냅니다. 이 또한 우리는 그러한 문양들을 보고 실제 존재하는 사물들과 연상되어 그 느낌을 전달받습니다. 마크 메이킹은 예술은 이러한 다양한 마크들을 모아 어떠한 사물들을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크 메이킹을 예술의 가장 기초 단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그라미로 만들어지는 어떠한 사물의 느낌, 그리고 우리는 선으로만 만들어진 선으로 그려진 모양이 어느덧 우리가 흔히 보았던 나무의 결, 그 모습으로 그 느낌이 전달받을 때 우리는 그러한 그림의 과정 결과물들을 예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됩니다. 마크 메이킹은 예술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선과 점, 이것들을 조합하여 우리는 수천 수만 가지 마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을 이러한 다양한 마크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크 메이킹과 그리고 동양에서 얘기하는 준법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양에서 그림을 그리는 도구, 서양에서 또한 색을 칠하며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브러쉬의 모양은 동양의 브러쉬와 다릅니다. 그러한 관계로 서양화의 브러쉬는 색을 채우기 위한 브러쉬입니다. 서양화는 스케치를 하기 위해 펜 그리고 연필을 주로 사용합니다. 마크 메이킹 또한 펜과 연필로 만들어지면은 그 느낌이 동양화의 브러쉬로 만들어진 마크 메이킹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준법. 이 준법은 서양화의 마크 메이킹과 같이
어떠한 사물을 표현할 때 거기에 주어지는 흔적들, 그 흔적들을 남길 때 쓰여지는 기법을 말합니다. 즉, 동양화는 한국화는 종이가 일반 서양화의 종이와는 다른 화선지를 쓰게 됩니다. 그 화선지를 쓰게 될 때 우리는 먹과 브러시, 붓으로 특이한 서양화와는 다른 마크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 냈습니다. 지금 바위의 느낌을 그리는 방법을 보고 계십니다. 이 세 개의 바위에 각각 다른 마크를 함으로써 느낌이 다른 바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표현이 다른 그리기 방법을 세세히 구분하여 부벽준, 피마준, 우전준, 절대준 등등의 방법으로 이름을 짓고 그것으로 그림 그리기 훈련을 하였습니다. 서양화의 마크 메이킹과 같은 의미의 종이 위에 어떤 문양을 만드는 것인가 같은 모양의 다른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 준법입니다. 동양화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 산수화의 가장 기본을 익힐 때 모든 사람들은 이 준법을 접하게 됩니다. 산수화에 나무를 그릴 때는 나무의 잎사귀들을 그리는 방법이 이 또한 여러 가지로 모양들을 구분하여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모카의 모든 그림에서 바위 표현을 위해 준법을 익히는 우리의 그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반고흐의 마크 메이킹을 이용한 그림 그리기 그림에서와 같이 반고흐는 다양한 마크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흑백의 스케치는 고흐가 고안해낸 고흐만의 마크 메이킹입니다. 거기에 더해 색을 입힘으로 자신만의 그림을 완성시켰습니다. 고흐는 자신만의 마크
메이킹을 만들려 평생을 힘을 쏟았습니다.